선수는 마라톤 대회에서 44번을 도전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아, 대단한 기록. 근데 41번 완주를 했대요. 네, 네. 황영조 선수는 그 완주가 많지 않더라고요, 지금. 황영조 선수는 아마 10번도 채 안 돼요. 그러니까. 네. 와, 10경기를 하는데 금메달을 딴 거야. 그렇지.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는 별로 없다고. 엘리트 선수가 1년에 뛸 수 있는 게 두 번에서 많게는 세 번밖에 못 뛰거든요. 네. 세 번씩이나 뛰어요. 네. 일반인들은 그냥 뭐 일주일에도 한 번 뛰고 막 이렇게 몇백 회 이렇게 4시간, 네. 막 4시간 정도에 뛰니까. 네. 엘리트는 이제 그쵸. 1년에 뛸 수 있는 많이 뛸 수 없죠. 그 한 번을 위해서 1년 내내 연습하는 거죠. 연습하는 거죠. 한 번 시합을 준비하려면은 3개월에서 4개월 그러니까, 정도 걸리니까. 그러니까. 네. 그럼 세 번을 실패한 거는 그럼 완전 못한 뭐. 경기가 뭐 통증이라든지 발바닥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. 아 그때 이제 부상이 좀 있었어요. 부상. 네,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부담감도 좀 많았었죠. 한번 완주를 못한 게 이제 보스턴 마라톤 이제 우승하고 난 직후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제 열렸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다 지켜보고 네,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제 국민들이 맞아. 예. 기대감이 엄청 났었던 예.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좀 컨디션 조절을 좀 실패해가지고 보스턴 마라톤 우승했었죠. 네. 네. 2001년도 네. 마라톤은 다른 스포츠랑 다른 또 감동이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선두 뛸 때 그 흥분이 계속되잖아. 그건. 그렇죠. 보통 야구나 그런 한 번 탔을 때 와 멋있다 이건데 두 시간 내내 막 이 흥분감이 그렇죠. 기가 막혀. 그리고 또 연도에 또 사람들이 또 계속 서 있어가지고 막 박수 치고 그리고 따라잡을 때 네. 선두 따라잡을 마라톤 따분거리 역조 단절이 역조 100점 이봉조 대단합니다. 역전을 시키는 이봉조. 마라톤에서는 올림픽보다도 보스턴 마라톤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. 그렇죠. 아, 세계 4대 마라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역사가 맞아요. 깊은 보스턴. 대회가 그치, 보스턴. 보스턴 마라톤 대회죠. 예, 예. 그때 난리가 났죠. 아니, 그 저기 해설도 한 적 있어요, 마라톤? 예, 예 마라톤. 해설은 마라톤에서 진짜 힘들죠. 해설이 제일 힘든 거예요. 할 얘기가 없잖아요. 두 시간 내내. 두 시간 내내. 자, 계속 얘기를 똑같은 그러니까. 장면이야. 똑같은 장면이 두 시간 동안 가. 이 상태야 계속. 하여튼 우리 저 이봉준 선수가 뭐 다변도 아니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몇 번 하고선 그만뒀죠. 아니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잘 뛰네요. 잘 뛰네요.